가자 가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거기가 이제 티라미수 맛집인데 여기 샌드도 맛있다는데. 거기 맛있어요. 마카롱 맛집이 있네. 양평에 잡고 여기 맛있는데. 여기는 참 뒷고기가 맛있어. 여기 만두 맛있지, 만두. 여기 커피 맛있는데. 초콜릿. 초콜릿 맛집 여기는. 갑시다. 같이 가. 자, 다 왔습니다. 같이 가. 얼른 오세요. 골목대장님. 골목대장님. 왔습니다. 아, 다 왔어, 다 왔어. 망원동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야, 망원동 골목대장이에요. 야. 골목에 맛집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소개해주려고 그러나 봐요? 이 집. 아, 이 집이에요? 아, 골목이야? 내가 진짜 정말 찐으로 사랑하는 집. 아, 이 집이 파스타 네. 집인데 네. 이게 그냥 파스타 아니에요. 가시죠. 들어가자, 먹으러 가자. 여기 진짜 맛있어, 진짜. 왔어, 왔어, 왔어. 와, 노른자. 우와. 야, 이거 특이하다. 진짜 특이하죠? 나는 요거 안 섞고 한번 먼저 먹어볼래. 어때요, 오빠? 맛있죠, 오빠? 야, 이거 메뉴판에 있는 말이 정확하네. 단짠인데. 진짜 맛있죠? 어, 이 단맛이 뭐 어디서 이렇게 나는 거지? 간장 맛이 나는데, 파스타에? 야, 정말 특이하다. 이때까지 먹어봤던 파스타랑 진짜 많이 다르다. 나는 노른자를 섞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노른자가 약간 살짝 익어. 언니, 어때? 먹다가 대충 엮이는 느낌으로. 야, 이거 다르게. 야, 야, 진짜 아까 그 간장이랑 아까 그 크림이랑 같이 이게 저기 졸이셨다고 했잖아. 맞지? 그 맛이 단짠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맞지? 어. 와, 나오기는 게 눈이 막, 와. 맛있어, 너무 맛있어. 행복한. 어. 와, 달걀 비비니까 완전 부드럽게 맛있다. 우와! 오. 짠맛도 좀 잡아주는구나. 달걀이 비비니까. 오, 우와, 맛있다! 그리고 트러플이 노른자랑 있으니까 이게 융화되면서 훨씬 더 부드럽게 향긋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 그 트러플하고 살짝 익은 노른자의 그게 꾸덕함이 섞이면 이건 큰 싸움 나는 거야, 진짜. 먹다를 살짝 먹는 정도의 칼칼함이라서 달달하고 짭짜름하고 칼칼하면서 트러플 오일의 그 오일 향이 싹 나면서 오빠 오늘 동치마? 왜? 왜? 먹튀 아, 넣어주세요. 뭘로? 짜잔! 이거 식빵인데? 짜자자잔 짜잔! 여기로 쭉 가면은 빵집이 있는데 그 집 빵에서 파는 식빵인데 그냥 식빵 아니고 브리오슈. 브리오슈. 아. 이게 찢어지는 빵이 아니에요. 뜯어먹는 빵이야. 뜯어먹는 빵. 이게 맞아. 바삭바삭 부서지는. 이 빵이랑 이 소스 양념을 얹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 아, 이거 올려 먹으면 돼요? 그쵸. 아니, 아니, 얹어서 먹어봐. 너무 맛있어. 이걸 이렇게 올려서 먹으라고? 요렇게. 요렇게 얹어서 여기 소스가 너무 아까워. 맛있죠, 언니? 어때, 어때, 어때? 이렇게 같이 먹으면 되죠, 일단? 면보다는 약간 그런 오빠같이 소스. 이렇게. 어, 네. 소스. 이렇게 얹어서 여기 소스가 너무 맛있어요, 또. 너무 아까워. 맛있죠, 언니? 이렇게 먹으니까 트러플 향이 확 나는 게 너무 좋다. 너무 맛있어. 쌈 싸먹는 느낌인데? 오, 맛있다! 맛있어! 어, 야, 맛있다! 야, 야, 디테일이 있네. 어, 빵도 맛있다. 그냥 식빵이나 뭐 그냥 빵을 가져와달라 이게 아니고? 브리오슈. 아, 여기도 또 맛집이에요, 빵 맛집? 이것도 망원동표다. 이 집에 가면은 식빵이 맨 앞쪽에 있고 이제 크루아상들이 딱 이렇게 있고 맨 뒤에 바나나를 안에 넣고 땅콩 크림잼에다가 초콜릿으로 묻힌 크루아상이 있어. 아, 맛있겠다. 이거 먹고 그 집 들어서 그거 딱 먹으면 싹 기가 막히지. 와, 제대로 된 디저트인데, 그거는.